행복아 안녕. 오늘 신체 검사 받는구나. 나 신체 검사는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전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때처럼 의사 선생님한테 왜 아픈지 물어봐도 될까? 신체 검사는 진료가 아니야. 그럼 신체 검사장 의사 선생님한테는 뭘 물어봐야 하는 거야? 신체 검사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아픈 부위가 어딘지,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등급이 나올지 물어봐도 될까? 의사 선생님은 최종 등급을 판정하시는 분이 아니야. 어떤 등급으로 최종 결정될지는 의사 선생님도 알 수 없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직원 안내에 따라 검진실에 들어가서 지금 행복이가 느끼는 아픈 정도를 얘기하면 돼.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에만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 내 차례가 온 것 같아. 신체 검사 잘 받고 올게. 신체 검사는 잘 받았니? 잘 못 받은 것 같아. 왜? 신체 검사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지 않고 잘 대답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거지? 신체 검사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라서 시간이 짧게 걸렸다고 해서 대충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아프다고 한 곳을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행복이는 수술을 받았잖아. 수술 받은 자료와 오늘 얘기한 내용, 그리고 밖으로 보이는 몸 상태를 확인해서 평가했을 거야. 걱정 마. 그럼 이제 집에 가면 돼? 직원이 집에 가도 된다고 했지? 그러면 가도 돼. 앞으로 뭘 하면 되지? 이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심사할 거야. 그때까지 잘 기다리면 돼. 혹시 더 내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돼. 자료는 다 냈어. 집에 가자. 도와줘서 고마워.